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 40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152명의 목사 안수를 공포했습니다. 예배에서 갈보리교회 이필재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목회자 영성과 부흥, 카이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카이캄 송용필 연합회장은 목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며 목사로 시작하는 새 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수식은 윤정민, 정소영 목사 등 목사 안수자 인사와 하성은 목사의 축도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